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가님과 함께 또 시장 상황 점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백신이 이제 어쨌든 간에 뭐 나올 것 같습니다. 시기가 언제냐 문제이고요. 뭐 후유증도 뭐 있겠지만 일단 나올 것 같아서 그 부분 중요하고 삼성전자가 또 엄청나게 이제 오늘 5% 넘게 강세를 네. 가지고 갑니다. 외국인들 이제 살까? 뭐 이런 궁금증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이해를 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시장 얘기를 하면서 갈게요.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굉장히 강세죠. 오늘 장중한테 2%대 올라서 코스피가 2266까지 갔던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거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전제 요건이 몇 가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G1이나 1, 2, 3이 나라들이 기술적으로 중요한 목표대를 돌파해서 추세가 뻗어나가는 모습이 나와야 그게 맞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세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왜 상승하고 있냐면 그 공화당에서 1조 달러, 약 1200조 정도의 경기 부양책을 카드를 끄집어냈고 민주당과 이제 합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은 3조 달러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양의 방향이 약간 다른 그런 상황이죠. 실업수당도 600불에서 200불로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거를 환호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 시장의 기술적 분석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일단 다우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 일봉상으로 추세가 돌파가 전혀 되질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딱 걸쳐 있고 밀려 있고 오일선이 우하향으로 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다우가 그렇다면 이번에 오늘 새벽에 올라갔던 기술주를 보면은 나스닥이 대표적이죠. 그죠? 나스닥도 보시면 기술적으로 제가 추세선 그었는데 맞고 맞고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시장이 가기 위해서는 G1이나 G2 최소한 G3까지는 방향성을 좀 줘야 되는데 꼭지점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어저께도 2% 정도 올랐지만 오일선은 구부러져가지고 우하향된 상태에서 오일선에 딱 갖다 붙이는 정도로 마감을 했단 말이죠. 그럼 올라가도 저항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공간적인 걸 보면 우리나라 시장도 그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공간이 지금 없어요. 정말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요번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3.3, 2분기 연속 마이너스죠. 1점대에서 3점대 떨어졌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사실은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경기 부양을 더 많이 했나? 그런 상황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시장이 잘 이해가 안 되는 현재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그냥 가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G1이나 G2, G3까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제가 금차트를 띄워놨지만 상해 종합차트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해 종합차트를 보시면요. 엄청난 날라가던 게 장대 음봉으로 해서 다시 장대 음봉으로 내려오고 있는 게 현재 상해 차트예요. 그럼 G2도 이 모양인데 우리는 G3에도 못 들어가는데 우리만 강하니까 저는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이거 혹시 잘못하면 힙소에 다 물리는 게 아닌가?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2230을 넘어가면 일단 상방을 열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전 세계 지수는 가지를 못하고 우리만 일단 2230이 넘었으니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장의 모습이다. 왜냐? 적어도 부비 언덕이 있어야 우리가 부비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시장 우리 혼자서만 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서 저는 좀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좀 많습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마지막이 될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돌파가 되면 미국이 돌파되거나 중국이 돌파되거나 최소한 항셍이 돌파되거나 일본이 돌파되거나 한다면 그 하나만 믿고라도 따라가야죠. 하지만 1, 2, 3가 전부 다 꿈쩍으로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G1처럼 막 올리는데 이게 투자가 입장에서 굉장히 멘붕이죠.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가 선도의 나라는 아니거든요. 적어도 따라가는 거고 하루 이틀 차이는 있을지만 추세를 바꿔가면서 움직이는 그런 나라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 와중에서 금값이 뜁니다.
제가 금값 얘기를 아마 지난번에 했을 거예요. 저는 2,000불 넘어갈 거라고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차가 1,700불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고 금은 해지 수단으로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투자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1,900불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투자의 가치로만 보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진다. 헷지가 더 강해지는 수순으로 갈 수 있다. 아마 이런 표현을 제가 와서 해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왔던 게 1,870불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제가 한 3일 만에 방송을 나왔는데 다시 1,931불까지 뛰었어요. 그럼 지금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이 금은 투자로만 보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가파르게 오르잖아요. 그럼 지금 주가와 금과 금이나 은이 다 시장에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하나도 맞는 게 없는 상황인데 금값이 이렇게 튄다는 것은 이거는 투자로만 보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점에 이제 시작된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도 또 중국도 나스닥도 항생도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멈춰있는 것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작용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늘 뭐 삼성전자 5% 정도 올라가서 주가 가죠. 그래서 제가 그렇잖아도 오늘 삼성전자 얘기를 하려고 삼성전자를 갖고 나왔었죠. 세 번째 삼성전자를 갖고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기술적으로 보면 제가 선을 그어놓은 게 두 개예요. 주봉에서 보면은 이 상태. 지금 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미국에서 화웨이를 자꾸 압력을 행사하면서 전 세계에서 화웨이 장비를 대신해서 삼성전자가 들어갔다는 게 1번이었어요. 상승 이유. 두 번째는 인텔에 대해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린 차트상으로는 지난번에 여기서 고점이 나왔고요. 지금은 이제 두 번째 고점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국면에 있어요. 근데 일봉상으로도 그럼 그 고점이 나오냐라고 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럼 지금 상태로 보시면 삼성전자 혼자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경우였는데 이 삼성전자가 만약에 진짜 시장을 이끌어갈 거라면 5만 9천 원을 돌파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이게 정말 돌파를 해서 날아간다면 정말 이 시장을 다시 삼성전자 이끌어가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목표치로 끝이라면 삼성전자는 마지막 휘날리를 날리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삼성전자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에 한 달 동안 거의 1조 이상 들어왔죠. 어저께 3,800억 정도 들어온 걸로 예상이 되는데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삼성전자에 다시 시작된 건 사실인데 이게 추세적으로 더 갈지 안 갈지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약 돌파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어쩌면 우리나라 시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해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G1, 2, 3 중에 한 나라는 가야 됩니다. 그 한 나라가 돌파가 되지 못한다면 사실 지금의 우리나라 상승은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혼자서 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반도체 하나는 갈 수는 있을 수 몰라도 다른 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외국인들이 2007년도 11월 1일에도 그런 기억이 한번 있었는데 현물을 합해가지고 거의 1조 5천억? 근 2조 사니까 그날 시장을 환호를 했습니다. 주가도. 그런데 그날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작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요 근래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외국인들이 왜 2천 넘어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사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환율에 대한 부분을 뭐 시장에서 많이 설명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거 좀 이해가 안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포지션을 좀 보면 포지션 상으로 옵션 포지션이 있어요. 옵션 포지션 상으로 보시면 지금 약 300까지가 지금 현재 외국인이 누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하방으로 가게 되면 지난 만기 때도 그랬는데 235까지 푸셨는데요. 지금 요 자리를 제외하고 지나가 보면요. 밑에는 전부 다 올풋입니다. 올풋. 어디까지 올풋이냐면 215까지도 푸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게 헷지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해서 뭐냐면 예전에도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올풋이 나오기 시작하면 금거리 안에 시장은 방향을 바꾼다. 근데 지난달에도 올풋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만기가 많이 남은 올풋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시장은 삼성전자로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이걸 100% 신뢰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2030이 넘었지만 북유럽 언덕이 없다. 최소 미국에서 나스닥은 돌파가 되거나 다우 빼고요. 아니면 상해가 돌파가 되거나 항셍이 돌파되거나 하는 모습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이거 상승을 100% 신뢰하는 것은 좀 위험 부담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코스피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놨어요. 해놨더니 제가 추세선 그어놓은 여기서 한번 고점 맞고 여기서 한번 고점 맞고 여기서 고점 맞고 또 고점 맞고 또 그 자리에 또 왔어요. 지금 현재 다섯 번째 그 자리에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돌파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예견할 수 있겠지만 만약 돌파 못한다 그러면 오늘도 역시 또 한번 고점만 돌폈을 확률이 높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뭔가 전제 조건이 하나 정도 마무리가 완성이 좀 되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 전략가님 함께했습니다. 삼성전자 환율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추가적으로 얘기는 필요 없고요. 팩트만 한번 확인하면 외국인들이 7천억을 지금 순매수를 합니다. 거래소에서요. 선물도 사고요.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 위쪽으로 보고 있는 거고 우리 원화가 1191원까지 1190원대 초반까지 예 갑니다. 달러 약세 기인하는 거죠. 예. 시작이 어쨌든 삼성전자에 걸어 강하게 흐르면서 2257, 2260선까지 넘나듭니다. 시장공감 10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